자, 첫 번째 막대기의 그림자를 통해서는 빛의 방향과 빛의 높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물체와 바닥면이 붙어 있을 때, 물체와 바닥면이 떨어져 있을 때의 그림자의 표현 방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께서 그림 진행 과정에서 항상 빠뜨리고 그리는 그림자에 대한 표현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진행하면서 그림자를 표현했을 때알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자를 그렸을 때알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빛의 방향과 빛의 높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막대기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쭉하게 세워져 있는 막대기를 하나 그렸어요. 자, 그림자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자를 제가 이렇게 우측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자의 표현으로 스케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체와 그림자가 정확하게 보여지게끔 정리를 시켜볼게요. 일단 물체의 입체감은 표현하지 않았고요. 물체의 스케치와 그림자의 색감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건 빛의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뻗어나가는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빛이 오는 방향은 확인을 했고요.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는 빛의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끝나는 점, 그리고 물체가 끝나는 지점을 연결시켜주면 이게 바로 빛이 내리쬐는 각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빛이 이렇게 45도 정도의 각도에서 내리쬐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림자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의 이 좌측에서 빛이 들어오고요. 빛의 높이는 물체와 그림자의 기울기를 연결시킨 이 각도가 바로 빛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조명을 통해서 이 물체에 빛을 비쳤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명의 위치를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의 각도에서 조명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빛의 방향을 쉽게 알수 있겠죠. 자, 물체의 명암 표현까지 함께 잡아주면 보다 정확하게 입체 표현이 전달될 수 있겠죠. 그림자는 물체가 바닥에 맞닿아 있는 이 시작점에서 강하게 강조가 되고요. 물체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색감도 점점 연하게 풀어지겠죠. 자, 이렇게 막대기 하나만 표현을 해줘도 그림자를 통해서 빛이 오는 방향과 높이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림자를 통해서 알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지 바닥에 붙어 있는지 물체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육면체 형태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바닥에 놓여 있는 물체라면 그림자의 표현이 지금처럼 생길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는 우측 면적의 어둠의 흐름이 바닥에 상이 맺히게 되겠죠. 자, 보이지는 않지만 뒤쪽 부분의 형태까지 가볍게 연상을 시켜서 정확한 그림자의 형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림자의 시작점은 바로 이첫 번째 모서리,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는 않지만 이 뒤쪽 세 번째 모서리, 이세 군데에서 그림자의 흐름선이 시작됩니다. 자, 같은 기울기로 그림자가 이렇게 시작되겠죠. 하나, 두 번째, 뒤쪽에 세 번째, 그림자의 흐름선까지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림자의 상이 맺히는 윗부분의 형태는 바로 아래쪽에서 그대로 타고 올라간 윗부분. 하나, 둘, 셋. 이세 군데에 그림자의 상이 바닥에 맺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동일하게 45도 정도의 기울기로 그대로 바닥에 이 상이 맺히는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점과 그림자가 끝나는 상이 맺히는 포인트 세 군데를 찾았죠. 자, 이세 점을 연결한 형태가 바로 육면체의 그림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의 색감을 가볍게 잡아볼게요.
자, 평평한 바닥에 놓여져 있는 물체를 그렸다면 그림자가 바로 이렇게 생깁니다. 물체가 끝나는 부분에서 그림자가 바로 시작이 돼서 물체가 바닥에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육면체의 형태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육면체의 표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육면체의 형태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떠 있는 도형을 그리기로 했죠. 그러면 그림자의 시작점이 아까처럼 이 부분에서 도형의 포인트에서 그대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형의 밑면에 어둠이 바닥에 상이 맺힌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도형의 보이지 않는 뒷부분의 형태 스케치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바닥에 맺히는 그림자의 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대로 45도 각도로 동일하게 그림자를 내려주는 거예요. 둘, 셋. 자, 뒤쪽에 보이지 않는 네 번째 기울기까지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림자의 끝나는 형태를 그려야겠죠. 자, 그림자의 끝나는 형태는 바로 이 공간을 물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높이를 나는 이 정도로 잡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평선으로 연결을 해서 만나는 바로 이 포인트가 그림자의 상이 맺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일한 기울기로 물체의 기울기와 똑같이 그대로 기울기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포인트에서 동일하게 물체 밑면에 그림자와 동일하게 같은 기울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뒤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육면체 밑면에 그림자의 상이 이렇게 바닥에 맺히는 표현까지 진행을 해줬어요. 자, 하지만 그림자의 표현이 여기에서 끝나면은 안 되고요. 지금 그린 건 어디까지나 이 육면체 밑면에 어둠 흐름입니다. 자, 빛이 약간 좌측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우측면과 이 뒤쪽의 뒷면까지도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동일하게 이 우측면과 뒤쪽에 보이지 않는 이 뒷면적의 어둠까지도 그림자의 형태가 정확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기울기는 하나의 빛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기울기로 연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끝나는 점과 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같은 기울기로 그림자를 그대로 내려주세요. 같은 기울기로 둘, 뒤쪽에서도 세 번째 포인트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처음에 그렸던 그림자 밑면의 형태와 옆에서 떨어지는 윗부분의 그림자를 함께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자,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서, 빛이 들어오는 기울기에 맞춰서 이 모서리와 위에서 내려오는 선의 기울기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를 함께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다시 여기에서 같은 기울기로 직선을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뒤쪽도 동일하게 이 모서리에서 같은 기울기로 직선을 연결해서 만나는 포인트를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만나는 포인트 세 개를 연결시켜주면 이게 옆면의 그림자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둠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이제 하나의 색감으로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자의 형태를 확인해 보면 물체가 바닥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물체와 바닥이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막대기의 그림자를 통해서는 빛의 방향과 빛의 높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물체와 바닥면이 붙어 있을 때, 물체와 바닥면이 떨어져 있을 때의 그림자의 표현 방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표현의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떠한 사물, 입체 표현을 해주실 때 그림자를 빠짐없이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보자분들의 그림을 봐드리다 보면 그림자의 표현을 빼먹고 그리거나 대충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체 표현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손쉽게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바로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초보자분들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림자의 형태, 그리고 그림자의
그림자의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보다 안정적이고 사실감 있는 그림의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